2세트는 김가영 선수의 초구. 자, 첫 세트에는 정말 힘든 경기였어요. 두 번째 세트에는 과연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강한 타격, 짧게! 자, 빠졌어요. 자, 그만큼 이렇게 타격하는 스트로크는 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짧게 직접 보는 김가영 선수인데, 야, 이거 뭐가 나오는 거죠? 김한장 나오나요? 거의 그 정도예요. 네. 자, 안 들어. 자, 진행이. 아, 타고 내려옵니다. 맞았어요. 오, 득점까지. 자, 조금은 크게 돌지 않았나라는 좀 느낌이 있었지만 다행히 네. 득점 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게 짧게 빠질 걸로 예상은 됐는데 오, 끝까지 잘 들어졌어요. 네. 그 다음이 또 문제네요. 뱅크샷. 되돌아오는 3뱅크입니다. 자, 맞았고요. 자, 들어갑니다. 출발이 좋습니다. 이우경 선수. 야, 잘 걸렸어요. 그리고 또 두꺼워서 밀릴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스피드로 잡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12시 당점 옆돌리기. 자, 키스. 자, 키스가 났어요. 오,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아, 득점으로 자, 연결. 이렇게 분위기가 멈출 뻔한 걸 또 행운의 득점으로 끌고 네. 옵니다. 자, 옆돌리기. 키스. 방향이 살짝 틀어져도 네, 들어가는 포인트였네요. 출발 좋아요, 유경 선수. 자, 내려오는 횡단. 끌어당기는 횡단이 오, 또 키스가. 네. 자, 키스 봐야 돼요. 네. 키스에 의한 행운의 득점이 있고 난 뒤에 또 이런 행운의 득점이 나올 때에는 네. 또 키스가 날기만 하면은 불안해요. 자, 내려오는 횡단인데 자, 쉽지 않았던 배치들에서 이우경 선수의 당찬 샷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넉 점 내주고 두 번째 이닝. 횡단 깔끔하네요. 자. 이렇게 12시 상단, 12시 당점이 있어야지만 부드러운 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힘 조절 좋았고요. 자, 뱅크샷 갑니다. 걸렸고요. 아. 자, 정상적인 넣어치기로 길게 만들기 위해서 12시 당점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깊게 들어가면서 네. 자, 방향이 많이 틀어졌습니다. 자, 아, 제대로 걸리질 못했어요. 네. 다소 좀 무거워 보이는 김가영 선수네요. 돌아서 빠질 데가 없습니다. 자, 자신감으로 만들어낸 얇은 두께가 완벽한 득점으로 이어졌죠. 네. 돌아 나오면서 빠질 공간이 없습니다.
자, 조금은 불편한 옆돌리기인데요. 자, 여기서 케이스. 딱 기울기 자체가 키스가 나기 위험했던 그런 기울기였습니다. 자, 넉 점 앞서가고 있는 이우경 선수입니다. 자, 뱅크샷. 걸렸어요. 정확하네요. 네. 자, 두 점짜리. 잘 풀어냈어요. 자, 한 번 더 보는 것 같은데요. 크게 크게 갑니다. 정말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가려는 시도입니다. 네. 아래로 쭉 내려줘야 되는데. 자, 돌아서. 아! 사이로 빠지고 말았어요. 자, 두께만 잘 걸렸다면 충분히 있는 배치였죠. 그렇죠. 네. 또 내공을 약간 빠르기를 조절을 했기 때문에 네. 걸리기만 했더라면 분리각이 커질 수 있는 높은 확률이었습니다. 회심의 두 점 샷 시도 마지막 말았는데요. 자, 이우경 선수도 3뱅크로 맞대응합니다. 네. 마치 369의 초급 배치 비슷한 형태. 아, 얇게. 꽤 걸리네요. 자, 그러나 재밌는 건 점수가 터져나오고 있진 않지만 두 선수들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참 보면서도 재미가 있네요. 네. 아, 조금 얇게 걸렸습니다. 네. 자, 바깥 돌리기 힘 조절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바깥 돌리기 득점. 굳이 강하게 타격할 필요가 없었던 바깥 돌리기죠. 잘 풀어냈고요. 대회전. 자, 힘을 빼줬기 때문에 짧은 쪽으로 말려들죠. 자, 여기서 한 바퀴 더. 들어갔어요. 네, 딱 저기까지의 힘으로. 역시 국제식 대대는 잘 구르죠. 네. 자, 그리고 요즘 뭐 당구대 천 만드는 기술들도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네. 천에 있어서도 굉장히 구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뒤로 가네요. 아, 큐미스가. 네. 1세트의 안으로 돌리기 왼손이 좀 잘 안 들어갔다고 좀 생각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뒤로. 아, 지금 큐크치 살짝 내공에 터치되기 이전에 비틀기가 먼저 이루어졌네요. 네. 자, 이우경이 득점 부착합니다. 자연스러운 분리각이 코너 깊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3쿠션이 아닌 4쿠션으로 완벽하게 노렸습니다. 자, 6대5. 자, 이우경 선수가 아주 우직하게 지금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바깥 돌리기 5쿠션. 오, 직접 자, 끌었네요. 자, 힘이 많이 빠지죠. 자, 그만큼 두꺼웠기 때문에 뒤로 많이 끌렸어요.
많이 끌렸습니다. 네. 주문을 내고 있는 것 같죠? 옆 돌리기. 짧은 진입이에요. 자, 앞쪽으로 빠집니다. 공타를 기록하는 김가영. 자, 이 세트는 지금 한 점 차에서 물리고 있어요. 줄을 지금 네. 지금은 점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첫 번째 세트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없는 건 공배치들이 계속 까다롭다는 거예요. 되돌아오기네요. 네. 아하,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자, 지금은 내공이 쿠션에 가까웠기 때문에 큐를 위에서 아래로 약간 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두께 실수로 인한 실패가 나왔습니다. 자, 시도는 좋았는데요. 아, 그러나 장 쿠션에 먼저 닿으면서 실패. 아, 돌았습니다. 길게 빠지죠. 자, 아무래도 지금 진행으로 봐서는 일부러 짧은 진행을 네. 본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자, 김가영 선수만은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포크션이냐 직접 본 거냐. 대전 뱅크샷입니다. 진입합니다. 자, 짧아요. 이우경 선수가 지금 1세트부터 보여준 지금 뱅크샷이 모두 짧은 진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준 대회전 뱅크샷은 내공의 위치가 코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약간 짧을 수밖에 없는 함정이 좀 있었어요. 네.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김가영. 횡단. 자, 한 번 더 내려오는 힘이 있습니다. 자, 힘 조절이 너무 좋네요. 네. 자, 보통 이런 횡단이 너무 힘이 과해지게 되면은 투 쿠션과 쓰리 쿠션 이후에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자, 완벽한 힘을 내어주기보다는 약간 빼주는 정도. 완급 조절이 좋았습니다. 자, 6대6 동점. 자, 아, 여기서 키스. 아까 돌리기였는데요. 지금 진행하는 공 모양만 보더라도 저도 피곤해지네요. 얼마 전에 게임에서 한 2시간짜리 게임 나왔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보통 그렇게 나오죠. 네. 자, 이야기 듣기로는 그 게임에서 뭐 엄청나게 공이 잘 안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시간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좀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 배치가 어려울 땐 집중력입니다. 네. 자, 공타. 그 집중력을 어느 선수가 가장 오래 잘 가지고 있느냐의 그런 대결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짧죠? 맞아요. 조금만 더 보정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죠, 횡단. 자, 코너 돌면 돼요. 자, 들어갑니다. 오늘 횡단샷은 깔끔하죠? 네, 오늘 횡단샷은 뭐 거의 다 들어가요. 네. 뭐 더블이나 횡단이나 네. 들어가는 속도와 두께 정확히 잘 맞아 들어가고 네. 있어요. 네, 7대6 다시 한 점 앞서는 김가영.
어깨가 정말 예민합니다. 얇은 쪽에서 조절해야 되는 옆돌리기. 맛을 한번 썼고요. 자, 어떻게 요리를 할까요? 자, 그런 터치로 옆돌리기 길게. 자, 방향이 좋습니다. 나득점 연결. 이걸 네. 해냅니다. 분이 고민한 결과 네, 득점으로 연결. 자, 놀라운 사실은 또 그거예요. 김가영 선수는 아직까지도 쓰리 쿠션에서 나올 수 있는 공배치들과 기술들을 다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네. 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 폭이 어디까지인지 또 궁금해집니다. 자, 뱅크샷. 길게 내려오는 뱅크샷. 아, 길게 빠지네요. 네. 살짝 길어지는 쓰리뱅크. 네, 8대 6 두 점 차에서 이우경 선수. 자, 빨간 공을 느리게 얇게 보내야 됩니다. 길어요. 돌아 나가죠. 4이닝 연속 공타. 잘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되다 보면은 집중력이 살짝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돌리기 돌리기로 대회전. 자, 직접 가야 됩니다. 자, 자, 득점. 네. 자, 스윙에서부터 김가영 선수가 이를 꽉 깨문 듯한 그런 파워가 느껴집니다. 자, 이제 두 점을 남겨놓고 있고요. 원뱅크. 끝내기로 갑니다. 그런 터치. 자, 충분하죠. 자, 여기서 빠집니다. 약간은 모자라는 팁을 남깁니다. 자, 부드러운 원뱅크 넣어치기. 네. 자, 회전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넉넉히가 아니라 야. 더 깊게 쏙 들어가는 게 확률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아쉬워요. 야, 이거 네, 간장에 절인 깻잎 한 장이죠. 이 정도는. 유경 선수 지금 경기가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죠. 2세트의 경기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내려옵니다. 아, 짧아요. 자, 앞서 원뱅크 실수 이후에 이우경 선수의 차례였는데 아무래도 예비 스트로크를 하던 과정이나 어떤 상황에 파울이 나온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자, 이겨내야겠죠. 자, 9대 6 석점차. 자, 두꺼웠어요. 네. 저 배치에서는 두께가 참 예민하거든요. 아, 유경 선수가 뭔가 심각한 지금 고민에. 아, 그렇죠. 파울이 있었어요. 네, 공의 위치가 옮겨져 있는 거 봐서는 딱 이 현상이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엄청나게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정신무장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돌아서. 자, 득점 갑니다. 김가영 선수 이제 3포인트. 두께를 얇게 썼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바깥 돌리기였죠. 자, 유경 선수는 실수는 빨리 잊어야죠. 그렇죠. 자, 돌지는 못했는데, 오, 이게 힘이. 네. 야, 이거 힘만 있으면 지금 들어간 코스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코스는 볼 수 없었던 옆 돌리기 짧은 형태를 노렸던 겁니다. 네. 옆으로 걸렸죠? 네. 또 진입 방향이에요, 근데. 자, 10대 5 득점. 자, 자, 행운의 득점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키스였는데. 네. 네. 자, 이 행운의 득점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저는 지금 눈동자가 순간 흔들려가지고 잘 못 봤거든요. 네. 행운의 득점이 나왔어요. 자, 들어가려다가 인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자, 역회전을 그렇죠. 잘 이용했습니다. 내려옵니다. 자. 오, 득점으로. 됐어요. 자, 유경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실력 향상을 할 수 있었는지가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집니다. 네. 자, 대회전 짧게 내려오면서 득점. 행운의 득점 이후에 또 하나. 두 점 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얇게만 해서는 안 돼요. 자, 키스 뺐어요. 아, 바로 짧게 돌아섭니다. 그리고 한 점 차. 아, 점점 재밌어집니다. 자, 행운의 득점 이후에 장타. 당구대에 존재하는 속설 중에 하나죠. 행운의 득점 이후에 장타. 그렇죠. 지금 진행 너무 좋아요. 오, 코너 너무 깊게 돌았네요. 네. 아, 자, 석점을 붙였습니다. 이야. 자, 그 좋은 찬스 행운의 득점이 3점으로 끝이 나네요. 6위는 영석 공타 이후에 석점. 너무 짧은 진입이 되고 말았습니다. 쉬운 배치가 아닙니다. 세 포인트. 안 들어 짧게. 아, 이거 너무 꺾이고 말았어요. 네. 자, 흰 공 왼쪽 비껴치기 짧게를 가지 않고 빨간 공을 노렸습니다. 아무래도 흰 공과 내 공이 다시 만날 수 있는 키스가 조금 불편했나 봐요. 그런데 분위기가 지금 묘하게 갈 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바깥 돌리기에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실수인가요? 자, 자, 이 기회를 놓칩니다. 네. 자, 바깥 돌리기에 짧게 빠지면서 득점 실패. 이거 들어갔으면 좀 동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예비 스트로크 하다가 볼 터치한 그 상황이 아직도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얇은 두께가 필요하죠. 네, 세포인트 두 번째 기회. 얇게.
잘 뽑아냈습니다. 정확한 진입. 야, 13이닝에 마무리 짓는 김가영 선수. 자, 1세트보다는 이닝이 많이 줄었죠. 네. 자, 하지만 내용 중에 똑같았던 건 첫 번째 세트만큼 두 선수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 어려웠던 공배치들을 김가영 선수가 차분하게 잘 풀어냈다는 네. 거예요. 자, 11대 7, 11대 9, 2대 0 앞서 나오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잠시 후에 3세트로 갑니다.